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제가 좀 처음처럼해서요. 이렇게 또몇 아이를 좀 데리고 왔답니다. 요거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사랑초가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거 사랑초를 받아보시고 굉장히 실망했다 그러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런데 요거 있죠? 요 아이도 가져올 때는 엄청 작았어요. 근데 이렇게 커졌어요. 가져올 때 요거보다 더 작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엄마야, 세상에, 이거 너무 작다. 근데 이게 크네요, 이렇게.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요거도 이렇게 컸어요. 비교 좀 해보세요, 이렇게. 나무가. 요만했던 아이가 이렇게 컸어요. 두 배도 더 컸죠. 2주, 3주째예요, 요거 거의. 데리고 온 지가. 그런데 분갈이를 할때 저는 요거를 알을 다 캐서 이렇게 알만 이렇게 옮겨서 심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왜 그런 거 아니? 요거를 그대로 놓고 그냥 꽃을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게 내년에 꽃 지고 나면 구근을 캐서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옮기실 때 있죠. 요거를 다른 포트에다가 이제 여기 세 개를 합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배수층만 잘 되게 하셔서 요 흙을 그대로 뽑아서 그냥 옮기셔도 될것 같아요. 저처럼 구근을 이렇게 다 이렇게 털고 안 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게 얼마 안 됐어요. 이게 나온 지가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 봄까지는 이게 충분하게 할것 같아요. 그래서 분갈이를 굳이 하신다 그러면 저처럼 그렇게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아주 그게 싫어가지고 다 했는데. 저는 요렇게 이제 안착이 잘 됐답니다. 요렇게 잘 되면 내년 여름에 안 캐도 되고 놔둬도 되고 상황이 이제 요렇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거 사랑초 요렇게 세 개, 없는 거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노바타라는 아이고요. 또 요렇게 미누에타. 이게 이름이 꼭 일본 이름 같아요. 그죠? 프릴. 요거 프릴은 요거 꽃이, 요 꽃이 있죠? 요렇게 치마에 프리를 닮았다 그래서 그렇게 부른답니다. 이렇게 해서 요세 아이를 가지고 와봤고요. 또 요거는 한탄광 끙의 다리인데요. 요 한탄광 끙의 다리 요게 만 원인데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죠. 요거는 이제 월동이 잘 되는 거예요. 올해 벌써 꽃이 졌답니다. 요 아이가 그 꽃이 너무 이쁜 거예요. 제 끙의 다리가 요즘 너무 이쁘게 피고 있어요. 이게 두 아이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저희 이렇게 대가 이렇게 두 개만 이렇게 올라왔고 여기 아래에서는 이게 뭐 대가 올라올런지 꽃이 어쩔런지 아직은 모르겠고요. 이렇게 두 아이가 올라왔는데 이거 두달 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늘하늘 해가지고 요거 좀 보세요. 꽃 만개하는 거좀 보세요. 노란 거 달렸죠. 요게 만개한 거고 여기 있죠. 요렇게 있는 거 요건 아직 만개를 안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피워주는 꽃은 또 처음 봅니다. 너무 하늘 그리면서 이렇게 피고 있어요. 그래서 요 꽃이 너무 이뻐가지고 요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만개한 거가 노란 거고요. 요렇게 핑크색으로 있는 건 아직 만개하지 않은 거예요. 여긴 아직 하나도 만개를 안 했어요. 이렇게 두 송이가 올라와서 이러고 있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이뻐가지고. 요것도 영상에서 보니까 또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를 지금 하나 데리고 와봤어요. 그리고 요거는 하진 벚나무라고요. 요렇게 있는데 요것도 월동이 잘 되고 벚나무잖아요. 그래서 나무예요. 이게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뺨 정도? 요렇게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근데 꽃이 밝게 이렇게 피었잖아요. 요건 또뭐 수영도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그래서 요걸 하나 또 가지고 와봤답니다. 봄에 피는 거예요. 요런 거는 월동이 잘 되는데 저는 분갈이를 화분에다 할 거예요. 수영이 지금 예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 꽃이 어떻게 필런지 모르지만 내년에 꽃 피고 나면 이만큼 자를 거예요. 요거는 삽목을 한번 해보고요. 나지막하게, 자그마하게 해서 요런 데다가 풍성하게 가지를 받아가지고 요렇게 키워보려고 요걸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자주 꽃받침 나무예요. 자주 꽃받침 나무. 요건 2만 원인데 사장님이 요게 18,000원으로 요렇게 요게 요 해놨네요. 근데 저는 요거를
요렇게 해서 저 몰랐어요. 여기서 지금 와보니까 그래요.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가격은 2만 원인데 요렇게 18,000원 요렇게 해놨네요. 요거는 요런 데 있죠. 입장과 입장 사이에 여기에서 꽃대가 얼론대요. 봄에. 그래가지고 그 꽃이 참 예뻐 보여가지고 요것도 가지고 왔는데요. 요것도 제가 땅에다 심을 건 아니고요. 화분에다 심을 거예요. 길이는 한 2뱀 정도 돼요. 지금 이렇게. 기장이 2뱀 정도 되는 기장인데요. 요것도 내년에 이제 꽃을 보고 어느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또 삽목을 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가지를 받아서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숙이옥이라는 동백이에요. 동백을 요거 말고 그 무슨 무슨 도단인가요? 그걸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요. 아, 또 요것도 또 예쁘고 참 망설여졌어요. 요걸 가져올까, 저걸 가져올까. 그랬는데, 요렇게 보면 여기 꽃망울이 벌써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화분이 작잖아요. 이거 동백은 물을 말리면 안 된대요. 저는 요거 숙이옥이라는 걸 가져왔는데, 화분을 한두배 되는 화분에다가 요걸 빼가지고 있죠? 그대로. 요렇게 보세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요걸 그대로 빼서 흙을 안 털고, 그대로 옮기고 바깥에만 보충해 줄 생각입니다. 이거 동백은 물을 말리면 안 된답니다. 요거요. 이렇게 해서 요 동백을 하나 가져와 봤고요. 이야, 또 요거. 요거는 빨간 목련이에요. 목련꽃이 요 15,000원이에요. 이것도 할인은 된건 아니죠? 요거는 월동이 잘 되는 거 아시죠? 보통 목련을 키우면 목련꽃이 틨어지면 엄청 막 마당이 지저분해지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사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요런 끝에서 여기 꽃이 온답니다요. 그래서 요걸 갔는데, 꽃이 이게 상대적으로 좀 크답니다요, 꽃이. 노지에서 심으셔도 이렇게 가능한데, 화분에 요걸 심어서 키우면 요런 데에서 가지를 이제 풍성하게 이렇게 받으면 요 조그맣게 요런 데에서 이렇게 받아서 키우면 아주 요게 아주 멋스럽대요. 그래서 요 하진벗하고 키 차이 한번 보실래요? 요렇게 차이가 있어요. 요건 아주 빈약해요. 이 포트도 크고, 요렇게 3,000원 차이 아닌가요? 요게? 요건 12,000원, 요거는 15,000원. 그래가지고 요 하진벗하고 요거 빨간벗 목련을 요렇게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같이 차이가 이렇게 나요? 엄청 차이 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차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걸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거 보리사초 요거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했는데, 저는 요걸 한 번도 안 키워봤고 이름만 보리사초 들어봤어요. 그래갖고 한 번도 이게 안 키워봐갖고 도대체 이게 납작하게 어떻게 생겨나 이게 궁금해갖고 요거 한 번도 가져와봤어요. 요거 5,000원이네요. 그리고 요거 요거 한번 봐요. 수완이 콩꽃이 되는데, 요 월동 안 된답니다. 베란다에서 월동해야 된대요. 그런데 팥꽃이라고 있어요. 팥꽃. 그거를 제가 그 노지 월동에 몇년 전에 사다 심어 봤는데요. 월동이 안 돼요. 팥꽃이 참 예쁜데. 근데 요 콩꽃도 예쁘답니다. 그래서 요거를 월동이 안 되지만 화분에서 이렇게 심어서 한번 해보려고 요걸 하나 데리고 와봤어요. 수완 콩꽃이라고도 하고 수완이 콩꽃이라고도 한답니다. 요 아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것도 데리고 와봤고요. 요거는 석화해라고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는데 그 개간삼나무나 영수출 삼나무 그런 거에 뭐 일종이라 그러는데, 여기 요렇게 보시면 이게 좀 많이 요게 저기 햇볕에 약간 밑에가 아래가 요렇게 저기 탔어요. 요게.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 위에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요렇게 돼서 요게 상품 가치가 조금 좀 떨어져서 요거를 사장님이 요거는 이제 선물로 주셨어요. 이렇게 키워보라고 해서. 요거. 여기 좀 약간 좀 요렇게 다 탔어요. 햇볕에. 요렇게. 그래서 요 아이를 하나 선물로 좀 주셨고요. 요거요. 설악 솜다리. 이거 제가 이 풀떼기인데요. 이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선택을 안 했는데,
이게 그 꽃이 피면은 정말 예쁘답니다. 이게 사장님이. 그래서 아유, 왔다 갔다 진짜 한나절 이상 거기가 막 길이 막혀서 소모가 돼요. 그래가지고 요거 진짜 예쁘니까 요거 한번 키워보라고. 그래서 사장님 요것도 주셨어요. 설악 솜다리. 요건 제 취향은 아니에요. 아닌데 요거는 사장님이 정말 요거 신기하대요. 요거 요 꽃이 피면 신기하니까 요거 꽃 피워가지고 유튜브 제 채널 구독하신 분한테 꼭꽃좀 보여주라고 요거 하시면서 요것도 하나 주셨답니다. 그리고 제일 오늘의 하이라이트 요거 있어요. 아참 이거는 목가감이라고요. 저는 이 처음 들어봐요. 근데 꽃도 제가 이거, 아, 사장님, 이거 만첩 빈돌이 닮았네. 이렇게 했던 그 아이입니다. 이거 지금 그 아이, 요 아이. 요 아이, 만첩 빈돌이 닮았네. 했던 그 아이인데, 요게 월동이 안 된답니다. 요게 베란다 월동이랍니다. 이게 꽃이 참 예쁘고 꽃도 잘 오고 많이 핀대요. 요게. 그런데, 이거 사장님이 계속 이거 제가 말했더니 가을에 꽃이 핀다고 했던 그 아이예요. 그런데 착각하셨대요. 나중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아유, 이거 착각해서 어떡하냐고. 근데 제가 영상을 올린 다음에 또 전화로 오셨어. 전화가 오셨어요. 그 영상을 보고 전화가 오셨어요. 아우, 이거 큰일 났다고. 이 아이는 봄에 핀답니다요. 봄에. 사장님이 착각을 하셨는데 어떤 아이하고 착각을 하셨냐면 목초롱이라고 있잖아요. 그 아이랑 착각을 하셨대요. 그거는 여름잠을 자고 지금 가을에 꽃이 피는 아이래요. 그래서 그 아이랑 이 아이를 착각을 했다 그러면서 아주 저기 했던 그런 아이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도 착각 없으시기 바랄게요. 영상을 올려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자, 요거 목가감이 요 아이도 사장님께서 요거를 하나 주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을 3개나 받았네요. 아이고, 저만 선물 받아서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요거 꽃 피워가지고 여러분께 요거 예쁜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거 목가감이라는 거예요. 참 저는 이거 이름도 처음 들어봅니다. 요거 내년 봄에 예쁘게 꽃 피면 영상에서 요 아이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솜다리도요. 요거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쁘게 잘 키워가지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예쁘게 꽃 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래가지고요. 오늘, 처음처럼 해서 데리고 온 아이, 요렇게 손잡고 온 아이 아주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제가 손을 잡고 왔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였습니다.